안녕하세요, 박도훈입니다. 2020년 5국공채 12회 복도인 시간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확약 사전 결정이 나온 내용인데 둘다 중요합니다. 꼭 정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세 면제 회신의 법적 성질인데요.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의 내용은 뭐예요?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금전부가처분 하명이죠. 특히 하명 중에서도 급부 하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처분권제. 화의 개념 간단히 쓰시고 이 부분 조금 더 풍부하게 있으면 좋겠네요. 조문 있으면 조문 써주고 면세된다.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발령하지 않겠다라는 구체적 약속, 자기구속적 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 강학상 화기에 해당된다. 포섭 좋습니다. 화기 처분성 간단히 쓰시면 되겠고, 부가시세 부가행위의 법적 성질 처분 개념 쓰고 써줬는데, 뭐 부가시세 부가처분의 처분이라는 건 사실 논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전 답안이라면 그렇게까지 자세히 쓸 필요는 없어 보여요. 여기는 이제 물었으니까 썼고. 암행위 권사죠. 권사의 처분성 목차 좋습니다. 판례 정확히 적어줘야죠. 판례 여기다 썼네요. 판례 글자를 좀 크게 써 쓰더라도 꼭다 써야겠습니다. 다음 적법성인데요. 뭐 어떻게 쓴 건가요? 확약의 위법성 질문 형태대로 갔어요.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 이 부분을 지금 다들 제대로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자, 여기 봅니다. 확약은요, 확약은 구속력이 있어요. 확약은 구속력이 있죠. 따라서 이 구속력에 반하면, 위반하면 위법해집니다. 즉, 확약에 반하는 처분이 만약에 나왔다고 보세요. 확약에 반하는 처분이 나왔으면 이 확약에 반하는 처분이 확약의 구속력에 반하니까 위법해지는 거예요. 확약에 반하는 처분. 근데 이 확약은요, 그 효력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실효. 그래서 우리가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 이렇게 얘기하죠. 실효는 우리 판례가 있어요. 판례는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질까요? 화해 구속력과 실효에서 판례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즉 사실상태, 법률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가 된다는 겁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정변경이 있으면 반하는 처분은 적법해지는 거예요. 자, 결론이 달라지네요. 여기는 위법, 여기는 적법. 즉 화해 구속력이 있다면 구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화해의 실효되면 화해에 반하는 처분은 적법해져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학에 항상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익형량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따라서 학약을 실효시킬 만한 그런 중대한 공익과 이 중대한 공익이 앞서면 학약은 실효되니까 반환 처분은 적법해지는 거죠. 그리고 학약에 따른 학약에 대한 실내 이익이죠. 화계에 대한 실내 이익을 이익형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이익과 관련해서 실내 보호를 먼저 한번 써주는 거예요. 실내 보호인지. 따라서 목차는요. 목차는 화계의 구속력과 실효에 관해서 먼저 쓰고, 그렇지만 학자들은 이익형량이 필요하니까 실내 이익이 있는지 먼저 쓰고, 그러면 화계약을 실효시킬 만한 공익과 실내보호원칙에 따른 사익을 세 번째, 결국 이익형량 하는 겁니다. 이게 목차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화계의 구속력과 실효, 구속력이 있느냐, 실효됐느냐, 이거는 먼저 화계에 따른 실내익이 있는지 보고 중대 고익과의 이익형량으로 들어주면 됩니다. 판례 잘 적었어요. 사실상태, 법률상태 변경, 이게 사전변경이죠. 만약에 사정변경에 따라서 화계에 실효되면 구속력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화계에 반한 처분은 적법해지는 거예요. 그런 중대한 공익적 사정에 관해서 논의해 주면서 신뢰보호 원칙도 많이 써줘야 돼요. 신뢰를
실러버 원칙을 많이 써요, 교수님들도. 여기는 좀 자세히 써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압류 처분 같은 경우는요, 압류 처분은 따라서 확약은 적법하다? 그럼 확약에 반하는 처분은 적법한지 위법한지 이익형량 해줘야죠. 확약을 실효시킬 만한 공익과 확약에 따른 실내익, 사익을 이익형량에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위법한지 적법한지. 근데 만약에 사익이 더 커요. 확약에 따른 실내익이 더 큽니다. 그럼 확약에 반하는 이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위법하죠. 그런데 중대 명백성으로 따질 때는 뭐 무효까지는 안 가죠. 취소 사유예요. 공정력에서 유효합니다. 유효한 과세 처분에 근거한 압류 처분은 적법한 거예요. 자, 그 논리를 잡아줘야 돼요. 지금 논리를 정확히 잘못 잡고 다들 쓰고 있는데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설문이는 사전 결정이죠. 효력, 사전 결정에 그 구속력을 써줘야 돼요. 사전 결정의 구속력, 판례 내용을 많이 써야 됩니다. 설문 2는 이제 실러버 원칙, 공익과의 그 충돌, 이익형량을 여기도 해주는 내용으로 써줘야 됩니다. 뭐 여기는 다시 한번 목차 지금 어떻게 썼어요? 목차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줄 필요가 있겠다. 자, 설문 2만 좀 목차 재구성을 합니다. 다음. 자, 가능성 확인인지 좋아요. 확인 개념적인 두줄 정도만 이렇게 써주면 돼요. 처분성 별도 목차를 안 땄네요. 이렇게 처분성과 관련하여 이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검토, 논의 실의까지 적어주니까 뭐 1점이라도 받는 거죠. 확약의 소위 대상이 뭐냐? 확약 자체가 처분해서 다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확약에 반하는 처분 등을 다투어야 되느냐? 좋습니다. 부가치세, 처분 개념 쓰고 포섭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압류. 잠깐, 압류를 어디다 썼죠? 처분 개념 쓰고, 압류 행위가 강화상 강제징수, 이제, 그렇죠. 강제징수가 독촉과 체납처분. 체납처분에 압류 행위가 있죠. 이걸 뭐 굳이 쓸 필요는 좀 없어 보이는데. 법적 선질은 권사, 권사의 처분성. 이렇게 가는 거죠. 오히려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쓰는 게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는 그냥 줄처리하면 되겠어요. 강제징수에는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체납처분 절차인 압류, 암매청이죠. 압류 매각청산. 인데 그 중에 압류다. 뭐 이걸 써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압류의 법적 성질이 권사다, 권사의 처분성 이렇게 논의가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유법하냐 적법하냐 확약 요건에 관해서는 간단히 검토해 주면 되겠고 확약은 특별히 문제 없다. 근데 확약에 반하는 처분이 확약의 구속력 내지는 실내보 원칙에 반하느냐 관련해서 실내보 원칙 논의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실내보 원칙에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고. 확약의 구속력이 실효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었을 때. 따라서 설문에서 중대한 공익적 사정과 확약에 따른 부가치는 신뢰가 있는지를 검토해 주고 마지막 이익형량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머릿속에 안 잡히는 것 같아? 확약이 있어요. 확약에 반하는 처분이 나왔어. 확약에 반하는 처분이 나면 원칙적으로 확약의 구속력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정 변경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확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거거든.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으면 확약이 실효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공익적 사정과 확약에 따른 실내익을 이익형량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확약에 따른 실내익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확약인지 먼저 쓰고 이런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확약에 따른 실내익이 있는지 실내보 원칙 쓰고 마지막 이익형량에서 끝내는 거예요. 자, 그 논리 구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 3포섭 아주 좋아요. 압류행위가 위법한지 압류행위는 기억하세요. 압류행위는요 과세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정요인에서 유효하다면 유효한 과세 처분에 따른 압류 처분은 적법한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하자 승계가 문제가 될수 있다고 했어요.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질문에는 없지만 갑의 권리구제 수단까지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은요 사전 결정에 관해서 처음으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사전 결정이란 이렇게 의의 먼저 써주고 사안이 사전 결정에 해당된다는 거, 종국 처분의 무슨 무슨 요건, 건축허가에 따른 대지 요건에 관해서 미리 선취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목도 사전 결정으로 되어 있고요. 기속이냐 재량행위인지는 종국 처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고. 구속력, 이게 핵심이었어요. 오, 멈췄네요. 자, 2번은 실내보 원칙의 한계까지 논의를 해주면서 공익과의 이익형량만 해주면 됩니다. 다음.
다음 볼까요? 쟁취명령이 안 쓰고 썼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확인이냐 처분이냐 깔끔하네요. 부가행위 법적 성질 처분 개념을 쓰지는 않았지만 뭐 부가치세 부가처분이 처분이라는 건 별로 논란이 없으니까 가볍게 줄처리하는 겁니다. 압령이는 권사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조문이 있을 때 조문 포섭까지 해주세요. 왜냐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문이 만약에 있다면 조문까지 써줘야 된다. 조문 써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요. 권력적 사실행위를 수인해야 될 수인 의무가 있어요. 이런 수인 의무도 참조 조문에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처분서 관련 판례만 정확히 써주면 돼요. 권력적 사실행위는요. 처분 개념에서 공권력 행사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포함시킨다. 그 정도 보시면 되죠. 다음 위법성인데 여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기가 정리가 다들 잘안 되네요. 확약의 적법성은 확약의 요건에 맞게 사안포섭만 해주면 되는 거고 문제는 확약에 반하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시험도 이 부분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확약의 적법성, 확약의 구속력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냐 하니까 확약의 구속력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해주고 구속력은 항상 미친다? 아니죠. 사실상태 법률상태가 변경되면 실효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언급해주고 그리고 확에 따른 실례익이 있는지 즉 귀책사유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서 실례익이라는 사익 뽑고 공익 사익 이익 형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 이거는 제가 매 순환 강의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도 답안지에 반영이 잘안 돼. 확약인데 확약이다. 그럼 확약의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구속력에 반하면 위법하다. 다만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으면 실효가 되기도 하더라. 다만 공익적 사정이 있더라도 화에 따른 실뢰익과 이익형이 필요하다. 그럼 실뢰익이 있는지 보겠다. 실뢰익이 있는지 보겠다. 그래서 신뢰보호원칙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익형량 하는 거죠. 그렇게 간다. 압류처분의 적법성 그 자체는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법하더라도 무효라면 같이 무효고 취소사유라면 공정력에서 유효하니까 유효한 가사처분에 따른 압류처분은 문제 없다는 것이죠. 사정결정. 사정결정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개념에 맞게 포섭하는 게 중요하다. 건축법 10조에는 아예 사정결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없어요. 사정결정의 구속력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수는 사정결정의 구속력을 긍정하죠. 따라서 구속력에 반하면 위법합니다. 이런 경우에도요. 구속력을 실효시킬 만한 중대한 공익적 사항이 있으면 사실은 실효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결국 이익형량은 꼭 해줘야 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확약의 구속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느냐? 결국 공익과 이익형량을 해주는 겁니다. 구속력을 사실 인정하더라도 행정법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항상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익형량을 해보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끝났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잘 썼는데 확약 관련해서만 다시 재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